김영란법 시행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요즘 유통가는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중저가 상품 위주의 대형마트와 가공식품 회사 등은 손해볼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가 선물 위주의 백화점과 화훼 관련 종사자들은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 농가와 함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난 화훼업계. 기존 난으로는 5만 원을 맞추기 도저히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 농원은 고심 끝에 풍난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고 마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존폐 위기에서 내놓은 자구책입니다. 5만 원짜리 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요. 만장 손을 놓고 우리 생계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백화점들은 이번 추석을 앞두고 5만 원짜리 세트 수십 개를 새로 구성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일찌감치 확인해 본다는 취지입니다. 정육과 수산물 중에서는 5만 원대 구성이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좀 타격을 예상하고 있고 그 대체를 하기 위해서 청과나 야채 등 상품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만 원 이상 고가 상품이 대부분인 백화점으로서는 직격탄을 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백화점에 비해 표정에 여유가 있습니다. 정육 선물 등은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렵지만 5만 원 이하 중저가 선물 세트를 구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5만 원 이하의 선물 세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수산, 한우, 가공식품 등 품목별로 희비가 나뉠 것으로. 건강식품, 고급 화장품 등은 타격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역을 비롯한 건어물, 어묵과 햄 통조림 등 가공식품 업계는 오히려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3만 원, 5만 원 이런 선물 세트들이 기존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수요가 좀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선물 세트 라인을 좀 자동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까지는 두 달 가까이 남긴 했지만 유통과에서는 벌써부터 희비가 엇갈림과 동시에 지각 변동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